6년 동안 수행을 하죠. 어디까지 갔냐면 저 옛날에 저뭐 백두산까지 왔던 거야. 그러면 다 동양을 다 거쳐가 수행을 다 하고 난 뒤에 고향을 딱 돌아와가지고 자기 옛날에 도파에 있었거든. 집을 나와가지고 도파에 있었어요. 부족장이 아들이었으니까. 왕이 아들아. 이거 어떤 부족장이 아들이잖아. 그럼 도파에 있었는데 도파에서 뭘 했냐면은 그 당시 인도의 수양법이 뭐냐면 서로 막 논리를 주장하는 거야. 내가 갖춘 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상대한테 탁 둘이 맞으면서 뭐 하냐면 박수를 탁 쳐. 탁 치고 내가 막 주장하는 거야. 이거 보고 멘토가 어떻고 막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뭐 했냐면 반론을 제기해야 돼. 그럼 저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탁 하면서 또 반론을 탁 제기하는 거야. 그럼 상대한테 뭐 하는 거야? 내 논리를 주장하는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바로 인도거든. 내하고 똑같으면 안 돼. 내하고 다른 논리를 네가 주장을 해야 돼. 그럼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지식은 짧은 데다가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서로 주장해 가면서 같은 논리가 아니고 다른 논리를 반박하는 논리 같다 네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거든요. 요렇게 수행을 연습을 했었어. 근데 부처가 뭘 못했냐면 말을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가지고 자기 논리 주장하는데 이거 뭐 아주 뛰어나가지고 막 부처를 갖다 앉아 공간 놓고 있잖아요. 막 타고 내가 막 한참 동안 얘기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반박을 해봐. 논리를 주장해봐 했는데 부처가 좀 순했는가 봐. 막 이 논리 주장을 못해가지고 이래 있다가 막 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해가지고 이 사람, 그때부터 부처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수행을 떠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수행을 떠난 게 뭐냐면, 저기 때, 태백산까지, 백두산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굶어 죽을 갈 때, 그래서 도인들이 뭐 살려가지고, 하도 부처가 깨 그러니까 맨날 잠만 잤잖아요.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니까 그 도인들이 한 말이 있었어. 도인들이 뭐랬냐면, 니 맨날 그렇게 깨어르게 잠만 자면 죽어서 나중에 소로 태어난다. 이랬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 그 도인들이 그때 백두산에 있는 그죠? 도인들이 전부 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라. 그래서 수행을 언제도 마치고 나는데 이제는 고향을 돌아가서 내가 수행한 게 있으니까 내가 좀 펼쳐야 되겠다 라고 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맨 처음 갔냐면은 지가 옛날에 도파했잖아. 옛날에 깨졌잖아. 깨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깨려고 이제. 왜 6년 동안 수행을 했으니까 엄청난 공부를 했거든. 도인도 좀 뭐 동양에서 만나고 했으니까 이제 뭐 듣고 보고 배운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옛날에 나한테 공부했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도파에서 내가 깨버리려고 내가 찾아갔던 거라. 딱 찾아갔는데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허이고 뭐 갑자기 어디 갔다가 6년 동안 돌아왔으니까 엄청나게 반갑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하자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다시 어떻게 논쟁을 다 하는 거야. 논쟁을 하는데 어떻게 너무 이제 뭐 보고 들은 게 많아.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그 도파에서 내가 어떻게 해? 내가 1인자야. 이제 옛날에 말 못했거든.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 잘한 거라. 보고 들은 견문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 막 상대한테 막 내 주장을 펼치는데 막 그냥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처 주위에 사람이 없어. 나는 지금 지식을 엄청나게 갖추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견문을 좀 넓혔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막 세계 보고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차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내 논리를 갖다가 막 펼치니까 듣다 듣다가 맨날 다 깨지네. 다 깨진 거 어떻게 돼요? 그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 저하는 상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 어떻게 돼? 나중에 왕따가 됩니다. 이걸 갖다 최초의 왕따예요. 부처 왕따. 부처가 딱 왕따 돼가지고 상대를 안 해주네. 왜?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상대를 안 해. 좀 더 슬슬 피하니까 부처가 뭐냐면 이제 왕따가 당해가지고 거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거의 뭐 죽을 동 살 동 간 게 바로 보리수나무래. 근데 사람들 그걸 보리수나무 수행한 줄 알아. 수행한 게 아니고 거기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보리수나무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왜 왕따를 당했을까?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행처럼 된 거지. 수행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밥 먹는 것도 까먹은 거라. 근데 사실은 까먹은 게 아니고 물 게 없었어요. 왜? 그냥 맹목으로 나왔거든. 뭐 경비 뭐 좀 물고 좀 빵하고 뭐 좀 챙겨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어때 왕따다 도망치듯이 나와서 보리수나무 갔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또 굶고 수행했다네. 굶고 수행한 게 옆에 빵에서 빵 먹었을 거예요. 그 빵이 없었어. 빵을 안 챙겨왔다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안 챙겨왔기 때문에 물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굶어가면서 굶는데 이제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빵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라. 그래서 굶었는데 제법 많이 굶었잖아요. 그죠? 역사서에 보면 제법 많이 굶었어. 그러니까는 굶다 보니까 어떻게,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부처가 삐쩍 말랐거든. 그렇게 마를 수가 없어요. 뼈만 남은 사람이 부처라. 부처의 본모습을 보면. 근데 그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거기다 빵까지 안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20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피골이 상접하죠. 피골이 상접해 있었는데, 자일에서 인연을 싹 보내가지고요. 뭘 갖다 줬냐면, 한 사람이 노파가 따고 왔는데, 노파가 빵을 싹준 거야. 어쨌든 간에 자연이 알거든요. 네가 거기서 왕따를 당해서 나가서 볼신하면 수행을 한다고 앉았든, 네 반성을 하든, 네가 뭐 수행을 하든 간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딱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반성하면서 그냥 깨치고 있는 거라. 그때 뭘 깨쳤냐면 보리가 내 못남을 깨친 거야. 내 잘났다고 내 똑똑한 식으로 상대한테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하고 좀더 부딪히지 않냐. 부딪히고 좀더 내가 왕따 당해서 쫓겨나 볼신하면 밑에 있으니까 내가 상대한테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발단이 옛날에 백두산에서 그 도인이 한 말이 기억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맨날 잠만 자고 일안 하고 있으면 죽어서 어떻게 소로 태어난다 했으면 비유적으로 쓴걸 갖다 그때 알았던 거죠. 근데 네가 이제 자고 있는데 네 그렇게 깨어르면 뭐 저게 아주 강한 말로 했었으면 식사 좀 했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참 기분이 안 나쁘고 뭔가 내가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뭐야 저 부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상대한테 직접적으로 내 똑똑하고 내 잘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돌려서 비유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도 기분 안 나쁘고 상대가 깰수 있구나. 근데 내가 똑똑한 지식을 갖췄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도파에 돌아와가지고 내 잘났다고 막 주장을 했었으니까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네 똑똑하고 네 잘났다. 이래서 내가 홀로 된 거거든. 그래서 그걸 딱 깨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때 가는 지상? 뭐 이렇게 뭐다 왔던 거예요. 그때 대신들이. 그 힘을 다 내려선 거지, 이제, 그때는.